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또 영성 수업을 찍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실천 영성 수업 세 번째 시간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가 뭐냐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성 수련을 하고요. 불신자들도 영성 수련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는요, 영, 혼, 육 이 세 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영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영은 죽은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 있어요. 그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어떤 신을 쫓아가는 방법으로 샤머니즘, 온갖 이단 사이비, 다른 타 종교를 믿게 됩니다. 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므로 거기까지 하고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어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히브리 원어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팔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중재하다. 기도는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선택된 택함 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뜻 자체가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중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끼어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 이것은 이제 가라. 이거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여 이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다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럴 땐 그냥 주여 이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 행위를 가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하죠. 세 번째는 샤알. 샤알은요, 찾는다, 바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을 때 샤알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할라, 간청하다.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런 걸 구할 때 우리는 할라. 그 다음 파가 중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파악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게 파가. 그 다음에 자악. 자악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뭔가 하면 부러지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이 기먹었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참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느 한 단면 한 편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전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부러지자라고 하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부러지자라 이걸 자악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물에 빠져 보십시오. 오 지나가는 행인이여 나를 건져주세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소리를 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자악이라는 거예요. 단한 이거는 이제 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뻐. 그래서 막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이게 단한 기도에는 이 구원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 속에서 그걸 단한 이렇게 말합니다. 차와 이거는 이제 아주 강한 의미의 타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이제 가부가 가죠.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차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도에 대한 원어적 해석 의미가 여러 개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또 원어적으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든 신앙생활을 할 때든 중요한 게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어려워지고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딱 내리고 나면 아 이게 그런 말이야?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 기도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베리시트라고 하는 언약, 약속의 관계, 약속.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많이 나오죠. 언약. 그죠? 그래서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 홀로 막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혼자서 당신 하나님 자신과 계약 맺는 모습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한두 군데 이렇게 나오죠. 이 계약적 조건에서 너와 내가 계약이 맺어졌어.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난 너를 들어줄 거야. 네 기도를 들어, 네 말을 들어줄 거야. 이 계약 조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조건에서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현존에 자신을 나타내는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현존에 계신다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에 대한 신이라고 말하면 신에 대한 인간의 어떤 반응, 태도 이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계약의 통로이며 계약의 통로이며 표시이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의 체험, 신앙의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적 기도 정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대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씨뿌림입니다. 뭐 기도는 집중입니다. 기도는 눈물의 씨앗입니다. 뭐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의 영적인 제 수준에서 과거에 저도 뭐 기도는 집중입니다 등등등등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영적 수준에서 누군가 나에게 아 김노기 박사님 그러면 당신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렇게 묻겠죠. 저는요 기도란 존재 자체다.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닌 일상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기도다. 늘 내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오는 중 저에게 가장 유익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쉽고 편하고 행복해지고 담대해지고 또 초자연적 은혜를 입는 기도 방법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 유형의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주기도 문법의 기도 방법이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기도가 있고 등등 기도의 방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 내가 가장 행복해지고 쉽고 또 담대함을 받을 수 있었던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원래 방언은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대한 방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뜻을 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의 방언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방언의 분류로 말했을 때 대국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통역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이 불의 혀 같은 이 엄청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바로 이타적인 거죠. 성령에 의하여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어요. 이때 대국방언, 쉽게 얘기하면 일본말, 중국말, 미국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이들이 말하는 말을 들으니, 그럼 그들이 뭘 말했을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가 살아났다 하는 이 이야기를 중국말로 일본말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그 자리에서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원래 일본말로 이은 다른 말이라고 하고, 방언은 사투리를 말할 때 방언이라고 하죠. 6절에서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지방 사투리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방언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게 말해요. 성령은 하나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고 어떤 사람 능력 행하고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느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냐? 아닙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7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 성령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유, 저 사람은 나하고 영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네 안에, 네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시네, 운행하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숱하게 얘기하잖아요. 한 성령으로, 같은 한 성령으로 나타남이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더 은혜가 되고 좋은가 하면, 아우, 나하고는 컬러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좋죠. 그죠? 그런데 영이 달라? 영이 다르면 네가 귀신이든 네가 귀신이든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님.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3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인 방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 영어로.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은 오이코도메어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요 자기를 세우게 돼요. 정말 신기한 건 전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언 기도하는 걸 훈련시켜 드릴 겁니다. 실습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서게 될 겁니다.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도 덕을 세우나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옛날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그 금요철야를 가면요 성전에 꽉 차게 대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터져나오듯이 방언이 막 폭발돼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살리 가보셨습니까? 그 시절에 80년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천막에서 하고요.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건 그렇게 뜨겁게 방언했던 여의도는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지역에 영향을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 할렐루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대요. 특별히 예언 제가 이제 앞으로 영성 수업에서는 예언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언하기를 원하신대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등급으로 말을 하면요 예언보다 방언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말씀을 요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해라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언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했으면 예언도 하고 계시도 하고 통역도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자,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인간은 영이 있거든요.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소에 이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의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데 방언으로만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열매가 안 맺어지죠.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방언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방언 말하는 방법 뭐 방언의 여러 유형 이런 것들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1만 마디를 해도 이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성령은 전자동이거든요. 방언으로 막 하면요 전자동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럼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깨달은 말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지혜자의 말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말로 전하면 그 사람의 관절과 혼과 영, 골수를 쪼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9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예언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할 때 예언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예언은 사모하지만 방언 말하기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잖아요. 성경에서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방언을 금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평신도들에게 방언을 귀신말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서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축복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한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방언을 하십시오. 방언은 너무나 좋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방언을 무당들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병 고치는 거 모르십니까? 무당이요, 죽기도 합니다. 그죠? 퇴마사들. 그 퇴마사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퇴마합니까? 아닙니다. 귀신으로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보다 더 약한 자를. 그러니까는 이 영의 세계는요, 계급 사회입니다. 약한 게 지보다 강한 거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강한 게 오면요, 강한 게 오면 약한 걸 잡아요. 그래서 구설하면요, 점점 더 센 게 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한. 그 나중에는 3년만 그 집에서 굿소리가 나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무당도 방언해요. 그들이 쓰는 부적 보셨습니까? 부적. 부적이 꼭 뭐 같은지 아십니까? 영서 같아요, 영서. 무당이 하는 짓도요, 영성 생활입니다. 무당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창물에 들어가가지고 얼음 깨고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탁 정신 집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걔네들 영성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뭐에 붙들려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귀신, 무당의 영. 고린도서 4장 4절 혼미케 하는 영이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이런 혼미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 이 땅은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성령님,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 그분이 약속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성경에서 말한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걸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왜 딴 것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가보세요.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이 마지막 어둠의 영이 그대로 흉내내는 거 모르십니까? 과거 역사에서부터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전부 다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가장한 천사.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흉내, 흉내. 흉내내고 있는 그것들 무섭다고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습니까? 장을 담으면 구더기는 반드시 끼게 돼 있어요. 구더기는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갈 때 성경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요, 없던 것도 있게 되고요.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어집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 은사의 성품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의 신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가는 그거를 보고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어요. 방언을 할 때 대체로 뭐 랄랄랄라 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그럼 목사님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언어 방언이 있고요. 단방언이 있어요. 이 언어 방언은 말하는 것처럼 하게 돼요. 단방언은 외마디 방언이라고 하는데 랄랄랄라 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 자자자자자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방언을 하든지 그것을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이 방언은요, 바뀌게 돼 있어요. 어느 시간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되어지고 기도의 분량이 차면 내가 바꿔야지 이래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전자동입니다.
성령 하나님 전자동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두시고 우리는 그저 지금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뭔가 떠듬떠듬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냥 그거에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방언, 외마디 방언을 한다. 그러면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랄랄랄랄랄랄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때 똑같이 랄랄라 다다다라도요. 제가 방언 통역을 해보면 이분의 마음의 기도가 다르고요. 이분의 마음의 기도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그냥 이렇게 바깥에 나오는 소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할 때. 그래서 외마디로 할 때는 그냥 앉아서 랄랄랄라 스칸나라다다다다다다다 집중. 이 방언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뭔가 우리 아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내 마음 안에 아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를 마음에 담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주여 주여 삼창하고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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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그 다음에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언으로만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한 줄을 방언을 하고 우리말 방언하고 우리말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나님 아버지 급속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주여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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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방언하고 우리 줄로 이렇게 우리 말로 하고. 저는 목사님은 그럼 어떤 걸 추천합니까? 두 가지 다 추천합니다. 저는 방언 통역이 되는 사람이라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이렇게를 잘못해요. 그냥 방언으로만 계속해도 제 마음 안에서 기도가 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지는 일들이 저에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방언으로 집중해서 이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주여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 긴 시간을 못합니다. 반드시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보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떨게 되나이다. 진동이 오게 돼 있어요. 진동.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오래 하고 방언 기도가 내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가능하면 진동하면서 기도하세요. 진동. 랄랄랄랄랄라 스캔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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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긴 시간 동안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은 전자동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머리가 내 손이 내 모든 육체가 도구라 이 말이에요. 도구. 도구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 얘를 손을 꼭 잡고 이렇게만 하면 성령님이 지금 이 손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내 의지가 이 손을 제한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는 나의 의지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온전히 내 모든 육체까지도 다 주관하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은 이 손이 말입니다.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게 두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뻘떡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분도 팔 들고 못 있어요. 신기한 건요. 성령에 잡혀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요. 8시간, 6시간 손 들고 있습니다. 이게 초자연적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이게 다 의의 병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손이 움직이도록 그냥 두면 이 손이 말입니다.
청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안수안찰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본인의 아픈 곳을 이 손이 찾아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병이 치료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도 일반인들이 말할 땐 신이라 그래요. 무당들도 신체험을 하는 거예요. 무당신. 신체험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거죠. 개들이 무당들이 무당 신내림 붓을 할 때 펄쩍펄쩍 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체로 해놓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뛰고 기도를 하면은 무당 같다. 근데 주체를 무당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선이죠. 얘들은 흉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손에 진동이 오게 돼 있어요. 몸도 떨리게 돼 있고요. 뛰게 돼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도 모르는 성경에 봐요. 혼절하는 역사, 넘어지는 역사, 꼬꾸라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한 체험들이 나타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랜 이런 영적인 사역 속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손을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무당들이 신내림꾼 대를 잡으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굳이 이거 안 해도 우리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오해받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손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아 그냥 저렇게 기도할 때 진동이 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장에서 너희가 3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고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어떤 현상,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혐오스러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품위 있게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혀를 내놓고 또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에서 40절에 품위 있게 하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좀 낯뜨거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하시면 돼요. 그거 안 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방언 기도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방언을 하든 언어 방언을 하든 방언 기도를 매일 하세요. 쉬지 말고 하세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세요. 저는요 그냥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랄랄랄라스칸드라바라비쇼로와카라반드로비보라비아스코 막 소리내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소리 안 내요. 속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없으면 또 하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저는요 한 평의 기도원을 갖고 다닙니다. 차가 너무 좋아요. 음악 딱 기도 음악 틀어놓고 쫙 하고 제 목적지까지 어떨 때 뭐 3시간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도 있잖아요. 그냥 눈 뜨고 방언으로 그냥 슈바바바 방언으로 기도하고 갑니다. 너무 좋아요. 기도는요 한 사람이 1분을 하는데 10명이 하면 10분인 거예요. 100명이 하면 100분인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 무시로 하려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아, 뭘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언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자유해집니다. 제가 성령 방언 기도 유익은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사역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록이 박사의 실천 영성 수업이 매일 오후 3시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다양한 영성적 주제를 가지고 저의 체험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영적 현상과 문제들을 제 메일 715-0268 골뱅이 한메일입니다. 한메일.net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는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실천 영성 수업을 받고 싶으신 분은 천안 그레이스 힐링교회에서 1박 2일로 진행을 합니다. 그곳으로 오시면 되고요. 인천 쪽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영성 집회에 오시면 예배 후에 개인 치유 기도 및 상담을 해드립니다. 강력한 돌파와 치유 회복 증가를 주는 저의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갈급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저의 채널을 소개해 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